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이제 코인 거래와 관련해서 제명 권고를 받았습니다. 국회의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것이죠. 경력을 참 잘 관리했으면 잘 나갔을 텐데 김남국 전 의원이 안산시 단원구을 지역구 출신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본인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에는 상당히 모든 것이 미흡한 상태였는데 이제 무리하게 국회의원을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그 자리를 잘 이용해 가지고 뭐 세상이 하도 이제 어리숙하니까 그래서 2선 3선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좋은 시절을 가질 수가 있었는데 그 이제 돈이라는 것이 뭐 워낙 중요하니까 코인 거래를 상임위원회에서만 200번 정도 이상을 상임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200번 이상을 했으니까 어떻든 간에 개인적으로 참 안 됐습니다. 이제 끈이 떨어졌으니까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죠. 그래도 젊은 사람 치고 신문에 그렇게 얼굴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평생에 원끝 그냥 얼굴이 나온 셈이죠. 또 김남국 전 의원은 대전 중구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항운화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철음의 멤버였고 또 이제 코인 거래는 뭐 전국적인 관심사였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취재가 됐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코인 거래의 김남국 제명 권고 확정될 때는 확정 안 되겠습니까? 44년 YS 이후에 처음이다. 윤리자문위원회가 최고 징계를 내렸다. 또 하단에 보니까 김남국은 상임위원회가 개최하는 도중에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에 200번 넘게 코인을 했으니까 밝혀지지 않은 것을 포함하게 되면은 200번이 훨씬 넘지 않겠느냐. 대단한 거죠. 관직은 관직대로 그냥 부업으로 하고 그다음에 코인 거래를 가지고 이제 돈벌이에 굉장히 몰입했던 겁니다. 국회 윤리자문위원회 김남국 최고 징계 결론 본인이 소명을 제대로 안 해서 다른 코인 거래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아무튼 간에 그 유재풍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장기간 토론을 하고 자료조사를 한 결과 제명하기로 의견이 결정됐다. 뭐 이제 혐의는 품위유지 의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도 굉장히 크죠. 대개 이제 우리가 직업인이 되면은 직무윤리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이렇게 법 조문화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식이 많은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기로 하는 것이 신의 성실의 원칙이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공직자는 세금으로 봉급을 받기 때문에 신의 성실의 원칙에 충실하게 국회의원 직분을 수행해야 되는 거죠. 위원장은 그 제명 권고의 가장 큰 이유가 뭔가 이런 기자 질문에 코인 거래 내역 중에서 제대로 소명이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동안 거래해왔던 여러 내역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성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 성실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심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아무튼 간에 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하는 도중에 코인을 사고 파는 그런 기록이 200번 넘게 나왔고 본회의 도중에 사고 판 것까지 다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것 같다. 이 주식거래 이렇게 몰입하게 되면 뭐 보이는 게 없지 않습니까? 돈이 뭐 그냥 예, 수천만 원, 수억 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앞에서 이렇게 법사위원회에서 사람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듣더라도 그거는 뭐 눈에 들어오지 않겠죠. 자, 어쨌든 간에 이제 김남국 전 위원이 뭐 임기 다 채우고 이렇게 했으니까 또 국회의원 한번 해먹은 거니까
가문의 영광이지 않습니까? 김남국 전 의원이 정상적으로 국회의원이 안 됐지 않습니까? 왜 정상적으로 안 됐냐?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발표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조사를 해보게 되면은 정확하게 표가 이동한 규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복잡한 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조사를 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딱 규칙이 나오지 않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 안산시 단원구 을에는 모두 5개의 동이 있습니다. 중앙동부터 시작해서 호수동. 이걸 보시게 되면은 미래통합당의 박순자 후보가 최소 마이너 7% 마이너 13% 이거는 사전 관내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최소 7에서 8, 13%만큼 표를 빼앗겼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확보된 작물을 그대로 더불어당 김남국에게 옮겨줬으니까 최소 플러스 8%, 14%. 이 자료만 딱 보면 직관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까 4.15 총선 당시 안산시 단원구 을에서는 최소 사전 관내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16%에서 28% 정도 이런 득표수를 이동시킨 거죠. 그렇게 간단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좌우대칭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없고 이렇게 큰 값이 나올 수가 없죠. 이 큰 값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사전투표 득표율하고 당일 투표 득표율이 후보별로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거니까 이 이야기는 득표수를 조작해가지고 미래통합당의 박순자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일정 비중을 김남국에게 옮겨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여러분들 이렇게 저 제야 전문가가 분석을 해보니까 딱 규칙이 나오지 않습니까? 조작값 30%. 박순자 미래통합당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0장을 훔쳐가지고 김남국에게 대해준 거지 않습니까? 박순자 후보가 빼앗긴 표는 3,505표, 김남국에 대해진 표는 3,505표, 두 개 합치게 되면은 7,010표 정도를 득표수를 이동시켰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관위가 발표를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김남국이 박순자 후보보다 3,652표를 더 얻었다 이렇게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조작한 득표수 증감을 다 제거하고 나면은 진짜 후보별 득표수를 추정해내게 되면은 어떻게 나오는 거 아니까 박순자 후보가 3,358표 차이로 승리한 그런 선거를 선관위가 뭐로 만든 겁니까? 박순자 후보가 3,652표 차이로 패배한 것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꾼 경우죠. 그러니까 김남국 안산구 단원을의 국회의원이 자기 실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제야 전문가 자금 노트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박순자 후보가 11,684표를 사전투표에서 얻었는데 그 가운데 30%인 3,505표를 빼기 처리하고 김남국에게 3,505표를 더하기 처리한 거 아닙니까? 이 이제 사전투표 참가자 수는 29,865명이네요. 제야 전문가 자금 노트를 또 보시게 되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1번, 2번, 3번이 선관위 발표된 자료지 않습니까? 김남국이 42,148표를 얻었고 박순자가 38,496표를 얻었다. 이렇게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이 수치가 조작됐다는 것은 이 차이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플러스 12% 김남국은 박순자는 마이너스 11% 나오잖아요. 이렇게 큰 수치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 하니까 당일 투표자 그룹이 5만 3천 사전투표자 그룹이 2만 9천처럼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거의 같아야 된다 이야기. 김남국이 당일 투표에 46%를 얻었으면 사전투표도 46%를 얻었는데 12%만큼 표를 쑤셔 넣어줘가지고 이렇게 58% 만들어준 거란 말이에요. 박순자 후보가 당일 투표에서 50%를 득표했으면 사전투표에서 당연히 50%를 득표했어야 되는 건데 표를 훔쳐가지고 11%만큼 빠졌으니까 사전투표에서
현저하게 적은 39%가 나온 거죠. 이렇게 찾아낸 거를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면은 사전투표 투표자 기준으로는 약 24% 득표수를 이동시킨 겁니다. 11%를 빼앗고 12%를 더해줬으니까. 이거는 이제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렇게 이제 조작을 한 거죠. 그 이제 이 조작된 것을 다 제거하고 나면은 진짜 득표수를 추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진짜 득표수는 사전과 당일이 또 거의 비슷하죠. 0.2%, 0.6%. 박순자 후보가 3,358표 차이로 승리한 선거를 이렇게 패배한 선거로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김남국이 이긴 걸로. 그 뭐 득표수를 조작하게 되면은 숫자의 흔적이 남기 때문에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선거 사무를 담당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배춧잎 사전투표는 뭐 하늘에서 내려왔다. 뭐 이렇게 뭐 그냥 우기면은 대법관들이 맞다. 너희들 맞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만 이거는 뭐 한마디도 할 수 없잖아요. 어디서 훔치는 것까지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박순자 후보한테서 어디서 얼마만큼을 표를 도둑질했는지가 다 나오잖아요. 이 중간에. 박순자 후보가 빼앗긴 표가 3,505표고 동별로 몇 표를 빼앗았는지가 다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거소순상투표는 50.40표를 훔쳤으니까 반올림 처리하면 50표를 훔치신 거고 국외부재자투표 관외사전투표 우편투표는 849.00이니까 849표를 훔쳤고 국외부재자투표는 6.60이니까 반올림회가 7표를 훔쳤고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 왼쪽이 조작한 거죠.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 오른쪽은 조작을 그냥 틀은 거 아닙니까? 진짜 득표수. 그 예를 들어 여기 보시게 되면은 고잔동 같은 경우 김남국이 2,304표를 받았다 그렇게 선관위가 발표했지만 진짜는 1,883표를 받았는데 박순자 함께 훔친 421표를 더해가지고 2,304표를 만들어준 거지 않습니까? 박순자 후보는 고잔동에서 관내 사전투표에서 1,403표를 진짜 얻었는데 진짜는 1,824표를 얻었는데 421표를 빼앗겨가지고 1,403표를 얻었다고 선관위가 발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나오는 거죠. 왜 그런 거 하니까 전산을 이용해가지고 규칙을 이용해가지고 득표수를 조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 걸려드는 겁니다. 숫자기 때문에. 숫자는 꼼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뭐 대법관들이 다 깔아뭉개고 선관위가 하늘 쳐다보고 그렇게 하더라도 숫자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드러난 거예요. 그림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제야 전문가 분석을 해보니까 30%를 훔쳤고 제야 전문가 여러분 자금 노트를 보니까 이게 30% 훔친 게 딱 나오고 승부를 조작한 것이 3,358표를 이긴 후보를 진 후보로 이렇게 김남국이 이긴 걸로 그렇게 한 거지 않습니까? 김남국이 뛰었던 선거가 2020년 4.15 총선이지 않습니까? 이 도둑놈들 사건에는 표를 어떻게 도둑질을 했는지 도둑놈들이 다 나오잖아요. 꼼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뭐 사회과학의 대부분 여러분 논문이나 학술 논문이라는 것이 데이터에 있는 규칙을 찾아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도 젊은 날 제가 그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제야 전문가처럼 탁월한 그런 분석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의 리포트를 딱 받았을 때 그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참 밥값을 제대로 한 거죠. 도둑놈들이 사군이 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표를 어떻게 도둑질했는지를 다 여러분들 정리가 밝힌 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면은 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는 이야기인 거죠. 다 조용하게 그냥 넘어가지만. 어쨌든 뭐 김남국 의원이 뭐 한번 이렇게 뭐 저 선관위가 밀어줘가지고 금배지 달고 한번 날렸습니다. 날렸는데 뭐 모든 게 다 사필 규정이라고 뭐 이 문제를 다 고쳐야 될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또 두 번의 공직선거가 다 이렇게 손을 댔으니까 이제 보궐선거가 10월에 있는데 이번에 이제 관심은 김태우 이제 강서구청장을 지냈던 분이 이번에 다시 나올 수 있을지 다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겠죠. 옳은 일을 하다가 이제 억울하게 됐으니까. 이번에 이제 보궐선거는 손을 댈지 안 될지 선관위 분들
표 이번에는 대지 마세요. 왜 그런 거 하니 그냥 제야 전문가가 또 분석하게 되면 금세 나오니까 어디서 얼마를 훔쳤는지가. 이렇게 참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버린 겁니다. 선거를 그냥 조작하는 것이 밥을 먹듯이 물을 마시듯이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도 뭐다 이렇게 수사도 안 받고 다잘 먹고 잘 사니까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주변에 이 도둑놈들의 시리즈가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이 선거를 훔친 사람들은 뭐 목표하는 것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예, 젊은 날부터 이제 중국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우호적인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선거를 이렇게 만져가지고 이제 국가를 장악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대한민국을 완전히 그냥 친중 중에서도 그냥 극단적인 친중 국가를 이렇게 만들어 가겠죠. 이제 그래서 서로 주고받을 거 아닙니까? 중국은 자신과 이렇게 국경을 바로 맞대고 있는 그런 나라를 혹시 이제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더라도 그 친중 국가로 만들고 또 선거를 장악해서 정권을 계속 만들 수 있는 장기 집권을 할수 있는 그런 세력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받는 그런 식으로 해서 굴종적인 그런 국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선거 부정 문제를 단순하게 누가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국가 체제의 전복 혹은 변혁, 그리고 좌익들에 의한 대한민국의 소위 뭡니까? 장악. 이런 차원에서 보고 그것이 그렇게 틀린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이번에 이제 그런 것을 다 문정권 5년이 다 보여줬지 않습니까? 문정권 5년처럼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그렇게 북한에게 굴종적인 그런, 중국에게 굴종적인 그런 경우는 없었죠. 이 문정권의 매국 또 권력을 치면 그렇게 할 겁니다. 나라 팔아먹는 게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게 되면은 권력을 쥐게 되면은 국민들을 완전히 그냥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조선일보 사설을 보니 크게 사설에서 3분의 1한 모두 사실이었다. 나라 주권을 중국에 내준 매국행위 아닌가? 매국행위죠 뭐. 조선이 이렇게 올바른 그런 사설을 이렇게 발신하지만 사실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선거를 장악해가지고 이런 모든 매국행위를 합리화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 조선이라든지 동아라든지 중앙이 침묵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역사적인 책임을 아마 면치 못할 겁니다. 사설은 3분의 1한 모두 사실이었다. 본인들은 절대 중국에게 약속해 준게 없다고 그렇게 극구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중국을 의식해서 사드의 정식 배치를 미뤘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시중에 대부분 사람들이 뭔가 문서가 아니더라도 구두로라도 그렇게 약속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왔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밝혀진 거죠. 특히 국방부는 사드 3불에 대해서 한중 간 기존 약속이라고 적시했다. 그걸 3불 정책이다 이런 것을 드러내지 않고 3불은 사드 추가 배치를 않고 미국 미사일 방어체제에 참여하지 않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완전히 뭡니까? 대한민국을 중국의 속국처럼 그렇게 여기도록 그런 것을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문정권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점에 대해서 분노하기에 앞서가지고 선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퇴임한가 동시에 그대로 뭡니까? 다시 원상복귀를 시도할 거란 이야기죠. 중국은 양국이 합의한 3불1안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입장이란 구절도 등장한다. 2020년 7월 30일 국방장관에게 보고된 문건에 1안은 사드 운용에 제한을 둔다는 것이고 문 정부는 1안에 대해서도 분명히 사실이 아니다고 했는데 이 또한 모든 게 거짓말이니까. 이 사람들은 거짓, 위선, 조작, 사기 이게 몸에 배어 있으니까
권력만 잡을 수 있으면 사기치고 조작하고 이런 거는 뭐 아무 문제가 아닌 겁니다. 사드 추가 배치, 미국 MD 참여 등은 하든 할지 않든 간에 대한민국의 군사주권 상황을 누구도 개입할 수 없다. 문재인 정권은 중국 방문을 위해 이 군사주권을 중국에 내줬다. 그냥 시진핑을 아련할 수만 있다면 이런 걸 다 내백 나라를 팔아먹은 거죠. 나라를. 구체적으로 그 지휘계통이 어떻게 됐는지를 밝혀야 되는데 뭐 윤 정부에서 그런 게 잘 밝혀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선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윤석열 정부를 뒤집고 엎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뭡니까? 그냥 뭐 일주일 내로 뭡니까? 친중국가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이런 종류의 사슬보다 월등하게 중요한 것이 바로 선거를 못 지키면은 국민들의 뜻과 전혀 다른 그런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뭐 흔히 보이는데 한국 사회에서 좀 생각하는 그런 시민들은 대부분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걸 또 직접 국민들에게 문정권 5년에서 그대로 사람들이 보여줬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참 이렇게 나라를 빼앗기거나 나라 체제가 이렇게 변질돼 가지고 자식들하고 고생길로 들어가지 않으려면은 정말 이 참정권을 제대로 지켜야 되고 참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2020년도 4.15 총선을 비롯해서 7번의 공직선거에서 어떻게 전산조작을 해가지고 선관위주도 득표수 조작이 일어났는지 선관위주도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일어났는지 주동자는 누군지 어떤 방법을 구체적으로 사용했는지 그걸 검찰 공공수사부에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책임자를 찾아내고 그다음에 당장 여러분들 선거법 개정안을 여러분 바꿔가지고 최소한 사전투표 조작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투표 용지의 법과 달리 QR코드를 인쇄 사용한 것은 막아야 되는 겁니다. 원래대로 바코드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투표소에서 발급되는 사전투표 용지가 여러분들 기표 도장을 찍기 전에 그것을 사전투표 용지라고 하죠. 그 사전투표 용지가 모조품이 아니고 정품입니다. 엡손 프린트를 통해서 이렇게 출력된 정품임을 여러분들 보증하는 투표관리관이 현장에 찍는 투표관리관 도장을 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에 일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미지 파일을 이용해가지고 사전투표 용지를 몇 장 찍었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만드는 인쇄를 하는지 모르게 그걸 막아야 되는 거죠. 그걸 막아야 그래야 2024년 4.1 10.1 총선이 좀 공정할 수 있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뭐 말씀드리는 것이 뭐 극단적인 이야기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뭐 나이도 있고 이러니까 무슨 뭐 남을 음해하거나 한 자리 위에서 뭐 비비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 나라에서 났어. 그래도 좋은 교육을 받았고 아이들 제대로 다 키웠고 그다음에 이제 은퇴할 그런 시점이 됐으니까 국민들이 고생하지 않도록 아이들 세대가 고생하지 않도록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충정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용지에 QR코드를 사용하지 않는 것, 투표관리관 도장이 사전투표소에서 직접 사인을 사용하는 것, 이건 비용이 안 드는 일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동안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재미를 본 사람들은 득표수 조작을 할 수 없으니까 좀 힘든 것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옳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짐승이나 동물도 아니고 옳은 일을 해야 되지 어떻게 선거를 조작하고 사기질을 치고 그렇게 할 수 있냐. 참 아무리 가치관이 전도된 세상이다 그렇게 하지만 어떻게 살다가 이런 세상을 만나게 됐을까 그런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세상에는 악당들이 있으니까 악당들이 대치되는 날까지 그래도 어떤 사람은 거리에 싸우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론이나 실증으로 싸우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어떻든 이번 그 상반기에 이 소위 대한민국의 7번의 공직선거를 모두 다 해부한 이 도둑놈들 시리즈 5권이
이 모든 공직선거의 실제 모습 민낯을 다 이렇게 까발겼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해 주셔가지고 나라를 좀 살립시다. 나라 팔아먹는 사람들이 선거를 장악해서 권력을 차지하고 국민들을 뭡니까?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나라를 팔아먹는 짓을 그냥 우리가 허용해서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신념에 따라서 이렇게 사니까 좌파 사람들은 그냥 권력을 잡게 되면은 자기들이 옳다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옳다는 세상이 이제 친중 국가일 것이고 경쟁이 없는 국가일 것이고 우리가 남이 가라는 그런 국가일 것이고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특권 계층이나 계급이 형성돼가지고 자기들끼리 밀어주고 뭡니까 끌어주고 해서 해먹는 그런 나라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나라일 거 아닙니까? 새로운 계급이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나라 건설에 부역하는 대법관들 언론인들 지식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문정권이 있을 때 얼마나 여러분 저기 전주의 성산고등학교라든지 그다음에 강원도의 민사고등학교 같은 데는 고생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외국어 고등학교라든지 뭐 그런 학교를 다 없앤다.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이 경쟁이라는 것이 악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경쟁이라는 것이 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험도 없애야 되고 시험을 없앨 수 없으면 가능한 시험을 안 보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시험 성적을 학교별로 공개를 안 해가지고 학교 간의 경쟁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머릿속에 꽉 박혀 있기 때문에 그 좌파 인사들이 뭡니까 권력을 쥐게 되면은 그러면 그냥 다 멍텅구리를 만드는 겁니다. 나라의 부존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자원이고 자산인데 시험도 안 보고 그렇게 해서 멍텅구리를 만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좌익들이나 좌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인 겁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 자식들은 다 영국에 유학 보내고 미국에 유학 보내고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뒤로. 좌파들이 갖고 있는 게 또 위선적이지 않습니까? 내로남불에 익숙하고 사과 모르고 책임감 없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지금 뭐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해가지고 한미일 관계도 긴밀히 유지가 되고 뭐 아주 부당한 일들이 점점 많이 없어졌지만 그 사람들이 선거를 장악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운 좋게 당선됐지 않습니까? 아주 운 좋게 당선됐지 않습니까? 실제 격차를 이렇게 여러분들 계산해 보니까 260만 표 차이가 난 거 아닙니까? 이 이권 상권이 그걸 다루지 않습니까? 260만 표 이권 상권 260만 표 차이가 났는데 그 가운데서 240만 표 정도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만진 거 아닙니까? 득표수를 증감. 120만 표 정도를 윤석열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를 빼앗아가지고 이재명한테 대줬지 않습니까? 240만 명을 조작을 해도 14만 7,077표인가 뭐 그런 차이로 패배한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선거를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또 그 사람들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뭐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제가 나이가 지금 한 40, 50줄이 돼가지고 좀 격정적이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아, 공박사가 한 자리 하기 위해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나이도 있고 뭐 그런 거 이제 다 뜯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떤 사익, 사감이나 사익도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되면은 진짜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좀 심각하게 들어야 되는 겁니다. 금세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이 선거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원하는 대로 권력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장 여러분들 중요한 사실을 대부분 모른 체하고 안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국힘당 국회의원도 안 보려고 하고 대통령 자신도 안 보려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권력을 선거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언론들을 다 치우고 하고 먼산 보고 뭡니까? 예, 그냥 눈 감고 그러지 않습니까? 참 오늘 동아일보의 한 분 기자분의 여러분들 기사 가운데서
민사고가 이제 아마 사립민사고, 자립형 사립민사고, 자율형 사립민사고, 대안학교 민사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체제를 바꾸다가 지금은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자사고를 유지하는 정책을,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유지하는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국가 정책이 언제 바뀔지 모른다는 겁니다. 민사고의 고민이라는 것이 언제 바뀔지 모르는 겁니다. 아주 올바른 문제인식이고 전망인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하는 경제, 뭐 사회, 문화 정책이 언제 바뀔지도 모르는 거죠. 좌파들이 지금 선거를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금세 그냥 다 바꿔버릴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권력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1년도 안 되는 시점에 치러졌던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울산 교육감 선거의 조작값이 35%입니다. 우파 교육감 후보인 김주홍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 등 30자장을 훔쳐가지고 민주노총을 지지를 받고 있는 천창수 후보한테 더해줘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4년 4월 10일 총선이 공정한 선거가 될 것이다. 2027년도 대통령 선거가 공정한 선거가 될 것이다.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 보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아는 대한민국은 다 그냥 사라져버린 것 같다. 정책이 언제 바뀔지 모른다. 그래서 민사고의 여러분들 수뇌부가 이번 참에 권력이 바뀌면 또 정책을 좀 바꿔버릴 테니까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대안학교로 가자.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사고는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기로는 대안학교가 낫다고 판단한 듯하다. 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권력을 장악해가지고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까? 외교정책, 경제정책, 교육정책. 시험 없는 세상을 그 양반들은 추구하니까 자기 자식들은 다 교육을 마쳤지 않습니까? 문 정권 하에서도 그런 교육 정책을 부러지는 사람이나 저기 뭐 전주에 무슨 전북 교육감 이런 사람들 다 또 자식들은 영국 유학 보내고 미국 유학 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행편이나 여력이 안 되는 중산층들이 이제 죽어나는 거죠. 경쟁이 없으면 어떻게 이런 진보가 있고 경쟁이 없으면 어떻게 성장이 있고 경쟁이 없으면 어떻게 혁신이 있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들인 거죠. 좌파의 길로 가게 되면은 그냥 깡통 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역사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다 이미 검정이 끝난 거 아닙니까? 그 검정이 끝난 예 캐캐묵은 이론이나 그런 정책을 도입해 가지고 국가와 민족을 뭡니까? 가난의 수렁으로 이렇게 몰고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내 마음이 아프겠냐 이야기죠. 저 인간들이 짐승이다 짐승 짐승이다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언제 또 바뀔지 모르는 거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기자분 말씀처럼 정책이 언제 또 바뀔지 알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대안고로 간다는 거죠. 지금은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국민을 괴롭히는 고민하게 하는 그런 일은 많이 안 하지 않습니까? 좀 더 잘했으면 좋겠지만 뭐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거의 아마 이재명이보다 100배, 1000배, 1억배, 100억배이냐 1조배 더 나은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하는 겁니다. 이게 뭐죠? 권력 바뀌면은 또 대안학교도 탄압할지 뭐 누가 압니까? 여러분들 좌익들이란 것이 기본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란 것은 정치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정치의 영역을 계속 확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나 민족이나 개인이나 가난해지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슨 뭐 이걸 가지고 거짓말 하겠으면 뭘 하겠습니까? 좌익들이 이렇게 권력을 장악하는데 좌익들이 권력을 장악할 가능성이 엄청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 인간들이 다 선거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부러졌는 거 아닙니까? 선거만 그래도 지키면은 지키면은 민의를 반영한 정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국민들이 전체주의로 가는 길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 뭐 그 메아리가 그렇게 강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뭐 이런 정치적인 그런 탤런트나 이런 부분이 있고 했으면은 현실 정치 한번 뛰어들었겠지만 그거 뭐 다 지나가고 나면 뭐 JP가 이야기한 것처럼 정치라는 것이 뭐죠? 허고 다른 것은 실이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플러시 터지고 뭐 이렇게 폼 잡고 하지만 뭐 시간 가면 다 없어지는 거니까. 이 진영 논술위원이
민사고에 그렇게 고뇌를 정리한 짧은 그런 문장을 보고 그래도 민사고 사람들이 현명하시구나. 정권 바뀌면 언제 바뀔지 모른다.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싫어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계속해서 이야기를 남들이 안 하니까 나라가 어떻게 된 건지 참 이렇게 순한 사람들이 돼버렸는지. 자, 여러분 아무튼 올해 상반기에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보한 이 책들이 좀 많이 확산돼서 더 많은 국민들이 깨어나서 참정권의 침탈 행위를 막고 나라를 정상국가로 다시 복원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이 스탠퍼드 대학교 현직 총장이 본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지만 본인의 연구실에서 총장이 되기 전에 이제 수행했던 그런 연구에서 데이터 조작, 연구 데이터 조작이 이제 학내 신문에 의해서 보도가 돼가지고 그 보도로 인해가지고 조사가 시작됐고 그리고 데이터 조작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현직 스탠퍼드 대학교 총장이 물러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이 보시게 되면은 데이터 조작. 이게 여러분들 참 핵심입니다. 스탠퍼드 대학 총장이 사퇴를 했는데 학내 신문이 보도를 했네요. 그래도 참 미국 사회가 건강합니다. 이 데이터 조작이 발견되니까 대한민국은 선거 데이터를 전부 다 조작을 해도 끄떡없지 않습니까? 그 사악함의 뿌리라는 것이 얼마나 깊고 질긴 건지 해결될 기미가 지금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미국 사회는 학내 신문이 데이터 조작을 발표하니까 보도를 하니까 바로 학내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사실로 확인되니까 총장이 직접 관여하는 바는 없지만 물러나는 그 성범죄도 끝까지 추적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감옥에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총장이 총장 논문에 총장이 되기 전에 데이터 조작 문제로 제기한 대학 학내 신문 스탠퍼드 데일리 특종 보도 때문에 물러나게 됐다. 그래서 참 이런 걸 보게 되면은 미국 사회도 뭐 홈리스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는 거라든지 학내 신문 발표에 따라 가지고 조사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참 부럽네요. 논문 부정에 총장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증거는 찾지 못했지만 그가 주도한 연구실의 다른 구성원이 데이터를 조작한 것을 확인했다. 총장은 나는 몰랐지만 내 연구실에 쓰는 일이니까 책임을 지겠다. 가장 인간다운 것이 책임지는 거지 않습니까? 데이터 조작의 핵심인 겁니다. 2022년도 11월에 총장 논문 의혹이 학보 사이에서 제기가 됐고 1999년부터 2009년에 공동지필한 논문이 조작된 데이터를 사용하는 등 연구윤리를 위반한 문제가 있었다. 관련 학술지가 조사 중이다. 몇 개의 학술지는 그걸 이제 논문을 철회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18세의 테오 베이크라는 그런 젊은 이런 신입사원, 신입학생이 뛰어난 심층부도를 해가지고 조지 포크상 최연소 수상자가 여러분 그래도 미국 사회가 참 건강하다라는 것을 제가 보고 참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학내 신문이 총장 재임 이전에 발표한 학술 논문에 데이터 조작이 있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선관위 문제 핵심이 선거 데이터 조작이지 않습니까? 다른 건 다 곁가지입니다. 선거 데이터를 조작한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저한테 한마디도 못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니까 여러분 이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은 기본적으로 뭘 하는 데입니까? A는 B다란 그런 가설을 세운 다음에 자기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신의 주장과 관련된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데이터 사이에 자기의 입장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규칙을 찾아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y 이퀄은 알파 플러스 베타 x,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 사이의 상호 관계를 찾아내는 거지 않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난 다음에 제야 전문가하고 제가 무슨 일을 한 겁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여러분이 얻은 득표수가 종속 변수 y고 미래통합당 후보가 여러분 얻은 득표수가 독립 변수 x인 겁니다. y와 x의 상호 관계를 찾아낸 겁니다. 뭘 이용해 가지고?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득표수하고 미래통합당 후보의 득표수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관계를 찾아낸,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탠퍼드 대학 총장이 물러난 거하고 똑같은 일을 한 겁니다. 그거는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에게 너무나 익숙합니다. 선거 데이터에 정상적인 투표였으면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득표수하고 미래통합당 후보의 득표수 사이에 어떤 관계도 없었는데 그 사이에 착한 관계, 규칙이 이름 찾아졌다는 이야기는 제3자가 개입해 가지고 득표수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야 전문가하고 이런 작업을 끝내고 나니까 무슨 짓을 여러분들 한 겁니까? 선거 데이터를 어떻게 만졌습니까? 미래통합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자유한국당의 후보에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일정 퍼센테이지를 훔친 다음에 그것을 전산적으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주는 한쪽에 마이너 처리하고 한쪽에 플러스 처리하는 그런 규칙이 착하게 찾아진 거 아니에요. 그런 짓을 해가지고 2017년 대선부터 해서 계속 선거를 조작해온 거잖아요. 스탠퍼드 대학교 학내 신문사가 여러분들 그거를 총장이 재임하기 전에 쓴 공동 여러분들 논문이 조작됐다. 선거 데이터를 조작했다.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여러분들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뭐 복잡하게 이름 할 것도 없고 왜 조작한다는 것 자체가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것 자체가 심플하니까 간단하니까 이게 2018년도 지방선거에 서울시의회 광역의회 선거를 다 조작한 거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두 명의 후보만 출마했기 때문에 2018년 지방선거 서울시 광역의회 의원 광역의원 선거 성동구 제2 관내 사전투표 이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과 오른쪽에 플러스 값하고 마이너스 값이 착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성수위가 제3동 마이너스 9.7%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9.7% 성수위가 제1동 자유한국당 마이너스 11.3% 차이값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예, 플러스 11.3% 이게 무슨 뭘 뜻합니까? 관내 사전투표 투표자 수에 9.7%만큼 사전투표를 훔쳐가지고 더불어민주당한테 더해 준 겁니다. 그게 득표수 증감 총규모는 19.4%의 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 투표자 수. 그러니까 이 정말 무식한 놈들이나 이런 짓을 하는 거지. 그래도 이런 박사학위를 제가 했으니까 가방끈이 좀 긴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가방끈이 긴 사람들은 선거 데이터를 조작하게 되면 어떻게 여러분들 흔적이 남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조작질을 못하죠. 뭐 예를 들면 대법관에 약을 먹이고 뭐 선관위가 짝짝짝짝 이렇게 여러분 다 은폐하더라도 이거 뭡니까? 조작을 두 명만 딱 출마했기 때문에 빼기 처리한 데부터 더하기 처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또 뭡니까? 예, 이거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한 달이 안 돼 실시됐던 2022년도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경기도의회 광역의원을 뽑는 수원건성구 4선거구입니다. 이 여러분들 이 조작값 10%를 적용해 가지고 동별로 다 표를 훔친 겁니다. 그러니까 동별로 얼마를 훔쳤는지 거소투표 얼마를 훔쳤는지 총투표 얼마를 훔쳤는지 다 나와 총투표는 몇 장을 훔쳤습니까? 731표를 훔쳤네. 735표를 거소투표에서 5표 훔치고 우편투표에서 302표 훔치고 봉당읍 관내사전투표에서
27표 훔치고 향남읍 관내 사전투표에서 222표를 훔치고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표를 도둑질을 해놓으니까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엄청나게 큰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아마 국민의힘 후보 같은데 이용순 -6, -5%, -6%, -10%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큰 거죠. 오차인 0에서 3%를 크게 벗어나는 겁니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냥 막 조작하는 겁니다. 대통령이고 나발이고 관계없는 겁니다. 이 선거 사기 세력들이 누군지를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선거 사기 세력들이 선거관리위원회 내부 인사로 있는지 외부에 있는 외주를 받았는지 그걸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투표지 분류기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밝히지 않고 또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야, 나도 한국 사람이지만 이거는 정말 참 예. 이거는 인간이 아니고 짐승이나 할 짓입니다. 여러분 이게 2018년도에 대전광역시장 선거입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북미 여러분들 싱가포르 회담 때문에 분위기가 좋았죠. 조작을 하기에 박성효 자유한국당 후보한테서 9%를 훔쳤네. 남충유 후보한테서 1%를 훔쳐가지고 이만큼을 뭡니까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더해줬네. 표를 조작을 해놓으니까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납니다.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9%, 자유한국당 마이너스 9%. 어떻게 여러분들 당일투표 득표율이 49%를 얻었는데 사전투표 득표율에 여러분들 59%를 얻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표를 쑤셔 넣어줬으니까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거죠. 당일투표자 그룹이 6만, 사전투표자 그룹이 3만 6천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큰 표본의 경우에는 당일 투표 득표율하고 사전투표 득표율이 후보별로 같아야 되는 것. 거의 비슷해야 되는 것. 플러스구가 나오면 아니고 0이나 1 정도가 나와야 되는 것. 이렇게 조작들을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 다 제야 전문가와 함께 힘을 합쳐가 이렇게 조작된 것을 세상 만방에 다 이야기하더라도 한마디도 못하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거죠. 왜? 내가 이야기하는 거하고 선관위가 발표한 득표수를 가지고 다 밝혀낸 거니까 너희들이 만든 자료가 이렇게 나온다 이야기죠. 너희들이 만들었잖아. 그래 대한민국 선거 문제는 선관위 주도 득표수 조작, 선관위 주도 사전투표 득표 조작입니다. 선관위 주도 득표수 증감작, 증가와 감소 작업인 겁니다. 채용 비리 아닙니다. 입찰 비리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죠. 예. 뭐 그렇게 까불까불 해가지고 예? 절대 부정선거 없다고 떠들고 다니는 이준석이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준석이가 지금 속하고 있는 노원구 노원병입니다. 노원병에 역대 선거에서 조작이 어떻게 일어난지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25%를 훔쳤고 2022년 서울시장 선거는 15% 조작값입니다. 2022년 노원구청장은 10%, 2020년 서울교육감 무려 노원구에서 50%, 100장당 50장을 빼앗아가지고 조전영에서 빼앗아가지고 조희연이한테 넘겨준 겁니다. 문정부에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20%, 박영선이 전혀 승리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왜냐면 그 당시에 성추행으로 여러분들 박원순 씨하고 오거돈 씨가 다 물러나는 거 바람에 보궐선거가 실시됐는데 20%를 손을 댄 겁니다. 이길 수 없어도 손을 댄 겁니다. 2020년 4.15 총선 이준석 이름 출마했던 데서 이준석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35%, 100장당 35장을 뭐 김승환인가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넘겨준 거죠. 2018년 서울교육감 후보 35%. 찬란합니다. 대한민국 이런 부정선거 역사라는 것이. 2017년 대선부터 시작해 계속 똑같은 동일한 방식의 조작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선거를 주무르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해결해야 안 되겠습니까? 해결한 것이 뭐 그렇게 복잡한 어렵지 않습니다. 검찰 공강수사부가 수사 들어가게 되면은 다 지금 밝혀진 상태기는 주범을 여러분들 찾아내는 것은 증거물도 다 남아있지 않습니까? 포렌식 할 필요가 없습니다. 증거물 어디 남아있습니까?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선거 데이터가 다 증거물입니다. 그것만큼 중요한 증거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2020년 4.15 총선에서 여러분들 35%를 빼앗기지 않습니까?
나경원이 지금 뭐 판사로서 폼 잡고 있는 이수진이 다 부정선거에 당선된 거 아닙니까? 나경원이 마이너스 6,490표 처리하고 이수진이한테 플러스 6,490표 처리해가지고 조작해가지고 좀 승리하지 않습니까? 나경원이 4,600표 차이로 이긴 선거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예, 선관위가 뭐라고 만들어 이수진을 당선자로 만들어준 겁니다. 6만 1,406표를 얻었고 나경원은 5만 3,026표를 얻었다. 진짜 구해보니까 나경원이 5만 9,516표를 얻었고 이수진이 5만 4,916표를 얻었다. 4,600표 차이로 승리한 후보를 여러분 이렇게 예? 표를 손을 대가지고 당선자로 만들어준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경원 후보가 동작구 을에서 두 번 나왔지 않습니까? 두 번인지 세 번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2016년도 여러분들 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 득표와 당일투표 득표 차이값이 아주 작지 않습니까? 이렇게 2016년 조작을 안 해놓으니까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뭡니까? 나경원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3%. 이수진이 플러스 12, 플러스 13, 플러스 12, 플러스 7. 조작을 하게 되면은 무식하면 조작을 하는데 조작하면 이게 다 나오는 겁니다. 내가 공대 1리를 가지고 다 점검을 남기니까 이게 밝혀질지는 모르겠지만 역사적으로 기록이 남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조작값을 찾아낸 다음에 다 여러분들 진짜를 구해가지고 진짜의 사전 빼기 당일의 이런 차이값을 구해보니까 가장 오른쪽에 나오지 않습니까? 2016년하고 진짜 2020년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차이값이 거의 0에 3% 속하지 않습니까? 2020년 4.15 총선만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뚜렷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짐승사회가 아니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서 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길이 있으시면은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윤 대통령도 앞일이 훤할 거고 국민들도 앞일이 훤할 겁니다. 참 이렇게 국민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수사관들이 하는 것보다 더 상세하게 선거 부정을 다 밝혔지 않습니까? 이제 도둑놈들 4권, 도둑놈들 5권, 그리고 이제 올해 상반기에 발간됐던 모든 이 도둑놈들 시리즈를 다 총괄한 겁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궁병호입니다. 그 러시아에서 이제 탈출을 시도했던 모자죠. 모자가 이제 비행기를 탔는데 그 비행기를 러시아의 공안 당국이 돌려가지고 모자를 체포한 다음에 이제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그런 수용소로 보냈다. 이분들이 이제 앞으로 뭐 북한에 넘겨지게 되면 다 죽겠죠. 북한 영사관 가족 탈출을 시도하자 러시아 공안 당국 비행기로 강제로 돌려서 체포를 했다. 이 기사 보시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저는 다른 생각보다도 구한 말에 우리 조상들이 엄청 무능력했지 않습니까? 조선조 말기는 물론이고 그렇게 해서 뭐 그 당시를 살았던 이 나라에 살았던 조상들도 다 저마다 자기에게 충실하게 뭐 싸우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름 저지른 그런 죄가가 100년이 넘어서도 지금 한반도의 북쪽에는 김씨 왕조로 지금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수많은 그런 동포들이 후손들이 고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그 기사를 보고 우리가 우리 지금 자기 앞가름만 생각해가지고 이 선거 부정 문제를 그냥 유야무야해서 처리하게 되면은 후손들이 얼마나 앞으로 크게 고생을 하겠습니까? 구한 말에 무능한 이런 조상들 때문에 한반도의 이름들 절반 이상은 지금도 왕조 시대를 못 벗어나고 저렇게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구한 말에 살았던 지도층들은 자기들이 내리는 그런 의사결정이 후손들에게 얼마만큼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그런 별로 생각 안 했을 거라고요. 우리는 그런 역사적 사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가장 중차대한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루는데
대한민국의 위정자뿐만 아니고 일반 국민들도 정말 깊이 각성하고 제대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후손들이 노예가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딴 것보다도 오늘 이 기사를 보면서 정말 지금 세대가 잘해야 되는데 후손들을 노예 상태로 다시 몰아넣으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어제 여러분들 새벽에 제가 쓴 글이 이 한나 아렌트의 악의 조건과 전체주의의 기원을 썼던 내용을 공병호 TV에 잠시 올렸는데 이게 여러분들 그 공데일리에 올렸던 내용을 압축해가지고 게시판에 올린 겁니다. 역사는 꼭 같은 모습으로 반복되지 않지만 히틀러 집권 전후에 대한 한나 아렌트의 체험적 인터뷰에서 나는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생각한다. 이런 내용을 글을 올렸는데 간단한 내용이 한나 아렌트가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를 한번 공병호 TV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가슴에 울림이 있는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나치가 정권을 잡을 거라고 1931년에 확신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독일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나치가 권력을 장악한 1933년 2월 27일 독일의 의사당 하재 사건에 충격을 받았을 거라는 생각을 자주 하더군요. 우리는 나치의 뒤를 바치는 독일인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한나 아렌트의 인터뷰를 제가 독서 소개 프로그램에서 읽고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오래전에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지만 저는 한나 아렌트의 이 같은 말에서 우리나라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저는 이 나라에서 선거를 장악한 사람들이 결국은 자신들의 꿈인 장기 집권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나고 선거 공정성을 밝기 위한 노력들이 빛을 잃어가던 2021년 중반 무렵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사기라는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뒤를 바치는 많은 한국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떤 선거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이것을 조직적으로 덮어주는 대법관들뿐만 아니라 불법과 불의를 외면하고 침묵하는 언론과 지도층 그리고 식자층이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여기다 대다수 국민들은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내 배에 밥이 들어가는 일이 아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을 이제 게시판에 간단하게 올렸는데 여러분 지금은 이제 이 특히 식자층들이 뭐 위선하고 거짓이 많지 않습니까? 일체 선거 부정 문제는 언급 안 하기 때문에 뭐 내는 대안이라는 이런 것이 다 헛소리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문제의 구화를 차지하는 가장 근본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언론 중견이 이야기하는 칼럼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아무 힘이 없는 겁니다. 그냥 거짓말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해가 크게 엇갈리지 않는 보통 시민들이 갖고 있는 고민과 여러분들 걱정이 더 호소력이 있는 겁니다. 이 글을 내고 게시판 하단에 실린 제가 댓글들을 다 꼼꼼히 읽어봅니다.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내용에서 너무나 강한 울림 있는 글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몇 편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식자층들이 이 엄청난 부정선거 앞에 이렇게 무관심할 줄을 몰랐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레주라는 식자층이 프롤레타리아의 빵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아는 게 없어서 해결할 힘이 없는 약자들을 위해 불법과 불의에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한 것도 사회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의식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한 말에 무능했던 여러분들 선조들이 100년이 지난 지금도 여러분들 북한 동포를 저 지경으로 이렇게 놓이게 만든 것처럼 지금 현재 세대의 이런 기성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레지나님은 먼 과거이든 현재이든 어느 나라든 불의한 권력투쟁과 암투로 국가가 몰락해가는 과정은 사심 없는 깊은 눈으로 보면 볼 수 있고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이든 체제가 무너지는 과정은 대부분 비슷할 것이기 때문에 지혜와 통찰력이 있다면 볼 수 있을 텐데 대다수가 침묵하며 모르는 채 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성직자분들이 계셔서 그나마 다행일 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글로 남기신 겁니다.
알림은 공 박사님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저는 잠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지도층인 법관과 언론인, 정부 관계와 좌파 시민단체, 마지막으로 의식 없이 좌파의 문들며 살아간 대다수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 나라는 다시 좌파 사회로 회귀하리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 국민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지만 현실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 나라를 다시 악의 세력이 장악하는 나라가 되리라고 봅니다. 제 자신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진정한 보수주의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으며 실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체제가 바뀌게 되면은 마치 공기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시민들이 이름들 그 글을 읽고 본인의 단상을 그러니까 이게 각각의 시민들이 쓴 칼럼이라고 보는 겁니다. 어느 칼럼보다 저는 예, 양심적인 칼럼이라 사심이 안 들어있으니까 지도층들은 거짓말 안 하니까 식자층들은 뭡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팬을 뭡니까 꺾지 않으니까 악과 부정에 대해서 내 일이 아니라고 무관심한 것은 결국은 악과 부정이 자신을 삼키게 된다는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참 답답합니다. 더 이상 정치는 국민들의 힘이 작동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윤 치호가 조선인에 대해 느꼈던 그 실망감과 냉소를 저 또한 느끼고 있습니다. 역사는 대중의 뜻과 무관하게 흘러갑니다. 망할 나라는 그냥 망할 뿐입니다. 나중에 역사 교과서에서는 또 참으로 착하고 피해자이기만 한 한국인이 몇몇 나쁜 정치인들 때문에 피해를 받고 다수의 착하기만 한 민중들은 억울한 피해자이며 나쁜 것은 매국노민 맨놈과 무슨 일당 그리고 외세 탓이라고 가르칠 것입니다. 절대 자기 책임을 강조하지 않는 나라. 나는 늘 억울한 피해자인만 가르치며 부모 조상 국가 외세 자본주의 탓만 하라고 가르치는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것도 운명이면 운명일 것입니다. 한 나라의 망국의 끝을 함께하고 지켜봐야 되는 운명이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운이 좋다면 망했다 다시 일어나겠죠. 그때는 또 참으로 끈기 있고 훌륭한 한국인들이 스스로 일어서다 뜨고 국뽕에서 차서 가르치려나 모르겠습니다. 예, 이렇게 동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이만큼 심각하게 느끼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짧은 그런 글에서 예, 다 사람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이 글을 읽고 글을 좀 이렇게 생각을 다듬어서 남기신 분들이 그 어떤 뭐죠 유력 신문에 유력한 그런 필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진솔하고 더 뭡니까 담담하게 걱정을 토로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이제 올해 상반기에 나왔던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한 모두 5권의 시리즈인 도둑놈들의 시리즈가 더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 사람은 참 젊은 날 어떤 훈련을 받았느냐 또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 이런 부분이 세월이 많이 흘러가더라도 크게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옛말에 사람은 고쳐서 못 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람이 갖고 있는 성품이나 이런 부분들도 세월과 함께 크게 변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제 자신이 이제 세월을 이렇게 지내면서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20대 이제 경제학으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뭐든 이렇게 허황된 이야기 뭐 이런 부분을 지어내거나 물론 이제 40대나 50대에 글을 많이 쓴 작가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허황된 이야기를 하거나 뭐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항상 확고한 그런 증거물이 있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는 데 익숙한데 이제 오늘 새벽에 제가 운영하는 공대일이라는 신문에 이 올린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대한 부분을 좀 다뤘습니다. 이 서울시 교육감 선거라는 것은 그냥 교육감 선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일종의 뭐 여러 한 사례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대표 사례란
표현을 붙여도 크게 무리가 아닐 정도로. 그래서 오늘 새벽에 공데일리 신문에 이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서초구 선거구, 동작구 선거구에 2022년 서울 교육감 선거하고 201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이렇게 해서 일면 톱 기사로 올렸습니다. 그 기사 내용에 2022년 서울 교육감 선거, 윤석열 정부 하에 치르던 선거입니다. 서초구의 조작값은 30%, 동작구는 40%, 광진구는 45% 확인. 선관위가 발표한 공식적인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한 결과 후보별 득표수가 무작위수, 자연수가 아니고 만들어진 숫자라는 그런 증거물을 확보했다. 부제는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 그 흔적은 고스란히 남습니다. 2022년도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서울시 교육감선거, 서초, 동작, 광진구에서도 어김없이 득표수를 이동시킨 증거물을 확보했습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 분석 결과는 누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명료하게 세상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부제를 담은 기사를 올렸습니다. 사회과학의 학술 논문은 어떤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 가설과 관련된 데이터를 확보하여 분석하고 데이터 사이에 일정한 규칙, 관계식을 찾아내므로써 가설 입증을 시도합니다.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서 일정한 규칙을 찾아내므로써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득표수 증감 작업, 득표수 조작 작업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기사지만 기사를 주장하는 논거나 이런 것은 거의 학술 논문하고 똑같은 겁니다.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결과물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당선과 낙선의 결정 근거가 되기 때문에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보다 더 중요한 결과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게 된 아래는 2022년 그리고 2018년 서울 교육감 선거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선관위 발표 득표수에서 후보 사이에 사전투표 득표수를 일정 퍼센트만큼 이동시킨 정확한 규칙, 정확한 조작값, 설정값, 관계식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가 누군가가 제조해낸 숫자, 만들어낸 숫자임을 뜻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선거 데이터에서는 인위적인 개입의 흔적을 찾아낼 수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거 데이터는 자연수이고 무작위수이고 난수이기 때문에 어떤 규칙도 찾아낼 수 없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발표한 자료가 바로 이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서울 교육감 선거, 서초구 동작구, 상단은 2022년, 하단은 28년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서초구 조희연과 조전혁, 조전혁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0장을 마이너스 처리하고 5818배입니다. 조희연에게 같은 수만큼을 플러스 처리하는 득표수 증감 작업을 확인한 겁니다. 어디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서. 오른쪽에 동작구에서는 조작값이 40%, 조전혁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40장을 조의원에게 이동시켜서 더해주게 됩니다. 이동된 득표수는 마이너스 6036표, 더해진 득표수는 6036표, 두 가지를 합치게 되면 조작 규모가 나오는 거죠. 똑같은 일은 2018년에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조전혁 씨가 출마한 것이 아니고 우파 교육감 후보로 박선영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서초구에서 그 당시도 조작값이 30%, 동작구에서 박선영 후보가 35%였습니다. 이들 외에서 종로구 60%, 노원구 50%, 광진구 45%, 2018년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서울교육감선거에서는 종로구 40% 조작값, 노원구 35%, 광진구 35%.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 다
이렇게 이러면 증거가 남는 겁니다. 어떻게 뭐 도망갈 데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이 나왔는데 조재현과 천대엽과 이동훈 같은 대법관들은 이런 이례적인 통계적 숫자가 나온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며, 왜냐하면 4.15 총선 이후 2021년도 보궐선거, 2022년도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동일한 이례적인 통계적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4.15 총선에 인천 연수을 원고 측 소송을 기각한다 이렇게 한 겁니다. 모두 다 조작을 해놓으니까 동일한 이례적 현상이 나오는데 그거를 대법관들이 깔아뭉갠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식자청이라는 것은 너무나 비겁하고 뭐 그냥 뭐 그냥 조선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스탠퍼드 대학교 학내 신분이 연구 데이터를 조작한 총장이 이렇게 내려한 그냥 총장을 사임하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나온 겁니다. 이건 한 정당이 없어져야 될 정도의 대사건인 겁니다. 선거 사무를 담당한 선관위가 완전히 그냥 공중분해돼야 될 정도의 사건입니다. 이 데이터를 발표한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이 데이터를 생산한 주체가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아무 말도 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뭐 이게 숫자이기 때문에 그냥 무슨 뭐 정치적 수사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했으면 그냥 뭐 난리법석을 지었을 건데 숫자니까 본인들도 어떻게 이렇게 밝혀질 줄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무식하니까 그런 거죠. 숫자를 만지면 그 스탠퍼드 대학 교수가 이런 물러난 것도 2000년부터 2009년 사이에 있었던 연구에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10년 지나든 20년 지나든 데이터 조작하게 되면 이렇게 다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2022년도 서울 교육감 선거에서는 조전익이든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30%를 빼앗아서 같은 수만큼을 조현에게 더해준 것을 차단했습니다. 조작값이 30%란 말은 조전익이 서초구에서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100장당 30장을 빼앗겼음을 뜻합니다. 이렇게 확보된 득표수는 특정 세력이 당선시키고자 하는 조희은에게 코스는 이동되어 대지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다 만질 겁니다. 선거 데이터 분석 작업에 일체의 다른 작업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회과학에서 늘리 사용되는 가설 검증의 방법처럼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 규칙을 찾아내는 작업을 진행하였을 뿐입니다. 후보별 득표수의 발표 주체는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고 출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 같은 규칙의 발견이 2017년 대선부터 2023년 보궐선거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튼 이 문제가 지금으로서는 흐릿하지만 해결 전망이 그러나 역사 발전이란 것은 항상 흐릿한 속에서 확신을 갖고 계속해서 진군했던 사람들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죠? 역사의 물줄기가 뭐 확실히 바꾸질 거다 뭐 이렇게 생각했으면 모든 그런 역사가 지금처럼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겠죠. 불확실함 속에서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의 물줄기가 그냥 바뀌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선거 데이터를 조작했던 사악한 세력들, 사악한 그룹들, 직접 간접으로 관여했던 사람들이 색출되고 사건의 전모가 낱낱이 밝혀져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이 나라에서 일어나지 않는 멋진 그런 쾌거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노력들을 총정리한 것이 이제 올해 상반기에 발간된 대한민국 공직선거해부 시리즈 도둑놈들 1권부터 5권입니다. 제가 참 이런 책을 쓰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는데 사람의 앞날이란 것은 참 알 수가 없네요. 아무튼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돼서 나라를 정상화시키는데 여러분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자기 생각을 갖고 회사를 좀 비판적으로 보는 것은 대단히 필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 어떤 정치 집단이나 또 어떤 정치 집단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들에게 지나치게 여러분들 열렬함을 보이거나 또 무비판적으로 그 사람을 추종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위험함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저도 뭐 개인적인 그런 성향이 누군가를 추종하거나 박수치거나 이렇게는 참잘안 하거든요. 이제 그런 대열에 열렬하게 나서신을 보면은 참 열심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오늘은 그 윗선의 끝판왕 지식인의 두 얼굴 나온 지가 오래된 책입니다. 영국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역사가이자 문필가인 폴 존슨 젊은 날에는 이제 좌파 활동을 했는데 상당히 보수주의 논객이고 그분이 지은 책들이 이제 뭐 아주 유명한 책들이 많죠. 소위 지식인의 두 얼굴 그분이 쓴 책이 이제 모던 타임스, 기독교의 역사, 유대교의 역사, 유대인의 역사. 아주 다잘된 책들입니다. 아주 걸출한 그런 문필가였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들 어떤 책인 거 아니까 지식인을 맹종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식인을 파고 들어가게 되면은 참 지저분한 면이 많다는 거죠. 이 책은 근대적 지식인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자신의 사상과 위배되는 도덕적 모순을 보여왔는지를 방대한 자료 조사를 통해 탐구한다. 루소, 마르크스, 톨스토이, 헤밍웨이, 사르트르, 촘스키. 얼마 전에 그 촘스키는 또 성범죄로 연루됐던 인물로 한게 돈을 받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지탄의 대상이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 제외하고는 믿을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뭐 무슨 학교 교수니 뭐 그렇게 폼을 잡고 있는데 말이나 글로는 번들하게 하지만 나중에 까 뒤집고 보니까 뭐 지저분하니는 다 도맡아 한 사람들이 여러 명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걸 보면은 그래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 여기 보시게 되면은 루소라는 인물은 특히 교육학 쪽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인물이죠. 그런데 본인은 정작 아이들을 엄청나게 싫어했거든요. 자기 아이들은 그냥 지워버리고 고아원 보내고 그래서 위대한 정신병자로 표현한 겁니다. 난 폴 존슨이 굉장히 엄정한 그런 논거 위에 자기 주장을 펼치는 작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지식인들을 음해하려 의도는 없다고 봅니다. 칼 마르크스 저주받은 혁명가 톨스토이 하나님의 큰형 그렇게 뭐 이야기했는데 오늘 장작 루소라고 이렇게 장작 루소 아주 유명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이 책은 일부 주요 지성인들의 도덕적 판단적 신뢰도를 고찰함으로써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는 데 교훈을 얻고자 하는 목적을 지녔다. 나는 이 책이 사실에 기반하고 주관에 좌우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고 연구 대상이 된 인물들의 저서와 편지, 일기, 회고록, 간접적으로 드러난 대화 내용들을 최대한 참고했다. 폴 존슨의 쓴 지식인의 두 얼굴은 지식인들의 빛과 그림자를 낱낱이 까발긴 거죠.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모모한 사람들을 그렇게 추종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도 굉장히 지금도 있는 겁니다. 18세기의 성직자의 권력이 쇠퇴함에 따라서 새로운 유행의 지도자들이 출현하여 이 진공상태를 메꾸고 대중의 귀를 사로잡았다. 세속적인 지식인은 이신론자이거나 회의주의자거나 무신론자였지만 그들은 고위 성직자나 교회의 장로처럼 인류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설파할 준비가 돼 있었다. 그들은 특히 인류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고 가르침을 통해 인류를 진보시켜야 될 복음주의적 의무가 자신들에게 있다고 선언했다. 그들은 앞선 시대의 성직자보다도 더 급진적인 방식으로 스스로 부여한 과업에 접근했다. 그들은 앞선 시대의 성직자들보다 더 급진적인 방식으로 스스로 부여한 과업에 접근했다. 그들은 종교적인 규범에는 조금도 구속감을 느끼지 않았고 역사를 통해 얻은 포괄적인 지혜나 전통이 남긴 유산, 조상들의 경험을 통해 얻은 기존의 규범 등을 선별하여 수용하거나 총체적으로 거부했다. 그들은 신을 대신하는 인물이었다. 그들은 천상의 불을 훔쳐 지상에 가져온 프로메테우스를 영웅시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그들은 고위 성직자나 교회의 장로처럼
인류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설파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남한께 설파하려면 본인이 인간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이 인간이 안 돼가지고 뭐죠? 예, 말도 안 되는 주의주장을 퍼뜨려가지고 거의 주의주장을 그냥 맹신하는 사람들이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엄청난 혼란이 발생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막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지 않습니까? 책임지지 못할 일을 막 떠든 겁니다. 세속적인 지식인들이 인류의 사고방식과 제도의 형성에 차지하는 역할이 꾸준히 증대해온 지 200년이 지났다. 이제는 지식인들의 행동을 공적, 사적인 모든 면에서 검토해 볼 때가 됐다. 특히 필자는 윤리적, 도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서 지식인들이 인류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지식인들은 그들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가족과 친구, 동료에게 얼마나 정직하게 행동했는가? 그들은 성적, 감정적 문제에서 올바르게 행동했는가? 그들은 진실한 말을 하고 진실한 글을 썼는가? 그들의 주장은 시간과 실천의 시험을 어떻게 견뎠는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개차반들이 많았다는 이야기. 장작 루소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주의해서 특정인을 맹종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니까. 장작 루소는 경쟁이란 악이 인간의 타고난 공동체 감각을 파괴하고 타인을 창취하려는 욕망을 포함한 인간의 가장 사악한 특징을 부추긴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사회적 범죄의 원천이 사유재산을 불신하게 이르렀다. 그런 희곡 나르시스의 머릿말과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사유재산과 그것을 획득하는 경쟁을 소외의 제일 중요한 원인으로 간주했다. 정신나간 이야기지 않습니까? 경쟁을 여러분들 뭐 그냥 죄악시하고 지금 좌파들의 생각하고 또 마찬가지인 거죠. 사유재산을 이름 죄악시하고 문명 근간을 다 흔드는 주장이죠. 막사고 이름들 그냥 거의 동급 정도의 주장을 펼쳤네요. 거의 뭐 이 명성을 갖고 있는 그런 지식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빛과 그림자를 함께 보고 맹종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건강에 대한 끊임없는 걱정은 평생 동안 그를 둘러싸고 벌어진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된 자기 연민의 독창적인 에너지원이었다. 그런 사람들 특히 가문 좋은 여성들의 동정심을 끌어내기 위해 꽤 어렸을 적부터 그가 사연이라고 부를 이야기를 하는 버릇을 들였다. 그는 스스로를 가장 불행한 생명체라고 불렀고 내 발걸음을 따라다니는 잔인한 운명을 이야기했으며 나만큼 많은 눈물을 흘린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좀 정신이 나간 이야기네. 자기 연민의 배후에는 엄청난 이기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 자신의 겪는 고통 면에서나 자신의 우수성 면에서나 자신을 남들과 다른 사람이란 인식이다. 그는 이렇게 썼다. 도대체 당신이 겪는 괴로움이 어떤 점에 내가 겪는 괴로움과 같을 수 있겠는가? 내 처지는 천지창조 이래로 그 누구도 들어보지 못한 독특한 처지다. 대단히 장작 루소가 자기중심적인 인물이었구나. 그렇게 느낄 수가 있던 거죠. 자기 연민을 가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만의 무게를 지고 사는 것이고 삶의 무게일 수도 있고 인생의 무게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문장만 보더라도 참 철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의 양어문이라 할 발랑스 부인을 어떻게 대했을까? 비열했다고가 그 대답이다. 그녀는 극빈 상태에 놓인 루소를 최소한 네 번 구해줬다. 그런데 훗날 그가 성공하고 그녀가 궁핍해졌을 때 그는 그녀에게 거의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 훗날 그녀는 루소의 도움을 간절히 바랐지만 반응은 없었다. 그녀는 말년의 2년을 침대에서 누워서 보냈는데 그녀가 1761년에 사망한 것은 영양실조 탓이었던 것 같다. 두 사람 모두를 알고 지냈던 카르메트 백작은 루소가 그의 관대한 후원자로부터 받은 것에 극히 일부도 되돌려주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지식인의 두 얼굴입니다. 옛날 이야기지만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선거 사기 문제로 나라가 참 앞으로 위기에 처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명백한데도 지식인들은 뭐 다 입 다물지 않습니까? 오히려 댓글로 들어가면 훨씬 더 양심적인 시민들 이야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옛날 이야기지만 지금 이야기인 거죠. 루소는 성격상 훌륭한 아버지가 될 수 없었다. 그렇더라도 루소가 그의 친자식들에게 한 행동은 욕지거리가 날 정도로 충격적이다. 여러분 참고로
루소는 교육학 분야에서 상당한 그런 저서를 많이 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교육학에서 뭐라고 뭐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본인은 뭐죠? 완전히 그냥 뭡니까? 하치처럼 행동하며 자유가 어떻고 정의가 어떻고 진리가 어떻고 평등이 어떻고 그렇게 떠드는 인간들 많지 않습니까? 1746년 1747년 겨울에 테레저는 첫 아이를 낳았다. 이 테레저란 여인은 1745년에 그가 여인으로 삼았던 23살의 세탁부 테레저 르바쉐르는 루소가 죽을 때까지 33년을 곁에 머물렀다. 아이의 성별은 알려진 바가 없지만 아이는 이름도 얻지 못했다. 루소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세상에 제일 힘들게 테레저를 설득했다. 그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아이를 내다 버려야 된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순종했다. 아이의 옷에 숫자를 적은 카드를 넣은 루소는 산파에게 고아원에 갖다 버리라고 지시했다. 그가 테레저에게 쓰던 4명의 다른 아이도 정확하게 같은 방식으로 처분됐다. 루소는 자신이 한 짓을 철저한 비밀로 감춰둘 수가 없었다. 다양한 계기로 예를 들어 1751년과 1761년에 그의 사적인 편지에서 어쩔 수 없이 테레저가 낳은 아이들 4명을 모두 다 고아원에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스스로를 옹호해야만 했다. 이런 인간이 교육학의 이름들 뭐 아주 고전과 같은 그런 책을 많이 쓴 겁니다.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가정스러운 수 있는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낸 거죠. 인간도 아니네. 자, 여러분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